강남구는 2월 3일 구청 회의실에서 강남복지재단 후원자 감사장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. 이날 구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보탬을 준 후원자 30명을 초청해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. 2014년 10월 설립된 강남복지재단은 지역 내 위기가정을 돕기 위한 강남구 출연기관으로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및 급식비 지원 등 지역 곳곳에 어려운 주민을 찾아 지원하고 있습니다. 구는 앞으로 현장 방문 지원 활동과 각종 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의 상황을 알리고 꼭 필요한 이들에게 후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.